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리버의 리더 김태희입니다. 오늘 공연은 리버과 함께 떠나는 춤여행 한일 비대면 제3회 공연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순창TV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 공연은 코로나로 인해 서로 오갈 수 없는 국경을 비대면으로 만나보고자 K-POP 댄스를 매개체로 연습한 공연을 선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30일과 12월 7일 실시한 공연에 이어 BD댄스 팀, 파이브돌스 팀도 이 비대면 공연을 함께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얼른 시작해야죠. 그럼 오프닝 공연으로 리버비 준비한 공연입니다. 르세라핌의 안티프레즐과 NCT와 에스파의 주 멋지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가 느낀 그 분위기에 focus on
look around 지금 freeze right 두드려봐 some real mind Check it out 위험할지 몰라 그래도 원하면 trying to make it a ground 고민 없이 바로 take you so wild like 겁없이 부딪히기로 여긴 광야 야야 We so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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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광야 야야 We so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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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hat's the tak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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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n the flat over here didn't know what's so w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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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아서도 I'm not afraid 본능을 따라서 전부 걸고 doing it all Control 날 신경 쓰지 않아 아무것도 내 감각을 뒤엎는 꿈 후 We Just like a zoo 본능의 춤 믿을 곳은 없단 걸 So I get it and 내리를 왕절 지킬 뿐 속은 터퍼지는 adrenaline 멈출 수 없어 끝을 볼 때까지 Let loose and the motion of how we do Get wild go loud like animal Just like a zoo 본능의 춤 잘 보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두 팀이 1년 동안 줌으로 많은 교류를 해왔는데 한국 리버팀과 일본 스마일링팀이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화면에 비춰지는 멤버가 누구인지 알아맞추는 게임인데요. 재밌겠죠? 정답을 알면 리버브는 리버브팀, 스마일팀은 스마일링이라고 외쳐주시고 제가 지목을 하면 크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주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만난 것을 좋아해. 그 다음은 8월 8일생이라고 하네요. 혹시 리버브에서 누군지 짐작이 가는 분 계실까요? 스마일링팀 대답해 주세요. 아이카 언니? 네, 정답은 아이카였습니다. 네, 올해 소감은 줌으로 많은 시간을 갖진 않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연습 영상을 제작하는 등 신경을 써줘서 너무 고마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연습을 해서 행복했고 내년도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봐볼까요? 10월 10일생이라고 하네요. 다음 좋아하는 색은 무지개색이라고 해요. 멀리 있는 친구들이지만 똑같은 춤을 추며 한 공간에서 같이 춤을 추는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재밌고 새로운 경험이 하나 더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추억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누굴까요? 리버브! 혹시 리버브의 수빈이 언니? 정답입니다. 임수빈 양은 대학 가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싶고 같이 춤을 추고 장래 꿈은 댄서라고 하네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봐볼까요? 장래 꿈이 댄서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색은 초록색이라고 해요. 혼자서는 1년간 이 많은 일들을 해내지 못했을 것 같은데 같이 해내면서 많이 성장한 것 같아 1년이라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짐작하실까요? 리버 테이 테이 언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춤을 통해서 일본과 비대면 공연을 한 것을 토대로 춤을 통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다고 했고요. 꿈으로는 여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멋진 댄서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봐볼까요? 장래 꿈이 연기자라고 합니다. 다음은 10월생이라고 하네요. 좋아하는 색이 초록색이라고 합니다. 줌으로 하는 연습 매우 긴장됐고 힘들었지만 이정현 선생님과 리버 멤버들이 따뜻하게 해줘서 기쁘고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공연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여러분을 알게 되어서 참 기뻤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스마일링 팀한테 기회를 줘볼까요? 사카나 씨라고 하는데요. 정답 한번 봐볼까요? 네. 나카무
포보와 타카나 양이었네요. 내년 포보로는 리버과 만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무대와 영화에 출연하는 것이 정말 내년 포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꿈은 한국과 일본의 남북 한국과 일본의 오후, 그다음에 남북 통일, 세계 평화가 테마로 된 연극이나 댄서로 전화 연기자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 봐볼까요? 장래의 꿈이 예술가라고 하네요. 7월생입니다.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라고 하네요. 올해 소감으로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짐작하시는 팀 있을까요? 미소. 혹시 히로 짱? 정답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양이었는데요. 내년 포부는 자신이 못하는 부분에 극복을 할 것이고 한 발짝 전진해 여러가지 달성을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네요. 장래 꿈으로는 예술가의 거장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문제 봐볼까요? 6월생이고 좋아하는 색은 하늘색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약 2년 정도 활동했던 아이돌 가수를 일시 중시하고 타카나의 소개로 멋진 댄스팀에 참가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다같이 춤추는 게 너무 최고였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누군지 짐작하시는 팀 있을까요? 네, 스마일링 팀 답해주세요. 아이춘 데스. 아이춘 양이었는데요. 내년 포부는 역시 춤추는 것을 좋다고 실감해서 레벨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댄스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래 꿈은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문제 봐볼까요? 네, 10월생이네요.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주황색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면서 정도 많이 들고 웃고 행복하게 됐던 것 같다고 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음엔 기회가 된다면 한 무대에서 같이 공연하고 싶다고 합니다. 누군지 짐작하는 팀 있을까요? 이번에는 스마일링 팀한테 또 기회를 줘볼까요? 정답은 공예량 양이었는데요. 내년 포부로는 춤에 관한 수업을 들으러 가고 맛집 탐방을 하고 바다를 보고 해외여행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래의 꿈으로는 세계적인 유명한 댄서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 문제 봐볼까요? 1월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이라고 해요. 이번 연도에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봐서 너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분들과 같이 교류를 하면서 춤을 췄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누군지 짐작하는 팀 있을까요? 리버! 오! 최강 루키 강지민이요! 네, 정답은 강주민 양이었고요. 내년 포부는 다양한 장르의 춤을 추고 자기의 주 장르를 정해서 더 성장하고 싶다고 합니다. 장르의 꿈은 댄서라고 하네요. 이렇게 게임을 통해서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네요. 저는 비록 비대면이지만 1년 동안 함께한 교류를 통해 서로 많이 알아는 것 같아서 매우 기뻤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스마일링 팀 멤버인 아침의 양이 코로나로 인해 이 공연을 함께하지 못한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얼른 회복하시길 바랄게요. 게임 텐션을 이어가면서 다음은 순창의 유망주죠.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파이브도스가 준비한 곡은 버게 맹발의 청춘, 그리고 12월 10일 날 대한민국 체조제에서 1위를 획득하신 순창의 어머님들, 바로 디디댄스 팀이 맘마미아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고생하셨어요. 이어서는 저희 영상 하나 볼까요? 지난 1년간 리버과 스마일링 두 팀이 열심히 연습한 영상을 담은 영상인데요. 함께 보시죠.
잘 보셨나요? 영상에 있었던 초보자를 위한 댄스 교실은 유튜브에 한국어 버전과 1화 버전 모두 둘 다 있으니 구독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앞서 보셨다시피 1년간 열심히 준비한 리버과 스마일링, 이 두 팀이 준비한 무대는 방탄소년단의 퍼미션 투 댄스와 싸이의 이제는 보여드리겠다고 하는데요. 리버과 스마일링 두 팀의 공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the thought of being when your heart's just like a drum beating louder with nowhere to guard it. When it all seems like it's wrong, sing along to Elton John until that feeling we're just getting started. When the nights get colder and the rhythms got you falling behind, just dream about that moment when you look yourself right in the eye. Did you say I wanna dance? The music's got me going and nothing I can stop how we move. Yeah, let's make a place and live just like we're golden and rolling like we're dancing fools. We don't need to worry, cause when we fall we know how to dance. Don't need to talk the talk, just walk the walk tonight. Cause
마지막 무대는 아이춘 양이 노래 한 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이춘 양이 직접 리버팀에게 아는 노래가 있는지 여쭤보시면서 열심히 골라주셨는데요. 아이면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든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제 점차 비대면 공연이 끝나가는데요. 혹시 각 멤버들 앞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렇게 다 모였는데요. 리버팀과 스마일리팅이 준비한 서프라이즈가 있다고 합니다. 봐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자식처럼 사랑해주시는 이정희 선생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고마워요. 아, 정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바다 흐르기 お願いします. 무서워. 바다 흐르기가 일본이 아직 안 끝났어. 내 좀 너무 작게 나와. 바다 흐르기 대 아 하나 둘 셋 빠. 비대면 공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다들 어떠셨나요? 좋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이정현 선생님 몰래 서프라이즈도 준비했는데 뭔가 성공적인 것 같아서 매우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 비대면 공연을 같이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해준 저희 리버팀과 스마일링팀한테 너무 고맙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러한 멋진 교류를 지원해주신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 그 다음에 순창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그리고 순창군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지도해주신 이정현 선생님과 영상 편집을 도와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서로 기념 촬영으로 리버과 떠나는 춤 여행 한일 비대면 공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맞다이 마셔라. 뒤에 나온다. 됐어요.